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지금 오늘 주문한 사육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걸 보내기 전에 한번 제가 매번 다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직 석고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서 한 4, 5일만 돼도 그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거치해 놓고 사육장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는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빼내야 되고요. 이 주사기는 사육장에 옆에 그 급수를 할 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을 넣으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네, 주사기 없이 일반 물병을 제가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제가 쓰는 걸로. 저는 개미들 물통 줄 때 다 이걸로 쓰거든요. 물 줄 때 네, 이걸로 물을 넣어서 누르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살짝만 눌러도. 네. 살짝만 눌러도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물을 다 줍니다. 사육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에 활석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활석가루를 그냥 넣고 발송을 했더니 그 세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약 아니냐,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기도 전이에요. 중국 내에서 엑스레이를 한번 검사를 거치는데 흰 가루가 나와서 세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안에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막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선 활석가루도 재해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거 한 게 아니라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생산을 해서 온 거예요. 기존 제가 쓰는 사육장이랑 똑같고요. 오히려 이 판은 예전 거보다 좀 고퀄리티로 바뀌었네요, 오히려. 그리고 쓰시다 보면 이 자석이 빠집니다. 이게 실리콘인데 유리에 잘안 붙어요. 실리콘이나 글루건 같은 걸로 붙였을 거예요, 본드나. 근데 이게 떨어져도 그냥 자석 쓰시는 데는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사육장 설명은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저는 거의 그냥 이건 빼버려요. 왜냐면 여기를 이미 열었으면 여기다 쓰레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버리고요. 근데 여기에도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조그만 개미들은 이 마개로도 나올 수 있어서 저는 항상 막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는 이쪽 하나. 일단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혀 있으니까요. 군체가 초기 군체다, 적다 그러면은 꽉 찰 정도로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여기 이쪽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서 쓰시다가 군체가 이제 넘칠 것 같다, 너무 많다 이쪽에, 그럼 이걸 빼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도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는 이쪽으로 급수를 하시게 되면 이 내부에 물통이 있어서 습기가 전체적으로 사육장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사육장 내 그 수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내부입니다. 나무가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요. 그래서 지금 다 뜯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나무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제 거랑은 좀 틀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난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게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사육장이랑 보면 사이즈는 다 제가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 사이즈는 다 제가 기존에 쓰던 것과 동일해서 사이즈 변경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또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 옆으로 급수대를 대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좀 써보니까 힘을 못 받아요. 물 무게가 있으면 흔들려서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수영관이나 그런 걸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는 제거 안 한 상태로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아크릴 특성상 스티커가 그 제거가 되면 예 제거가 되면 그 기스가 나요.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 이거는 이번에 주문 중에 한데 손잡이 부분도 많이 틀려졌어요. 예, 틀려졌습니다. 이게 조그만 뚜껑이잖아요.
예전 거는 이런 홈이 없어요. 뚜껑에.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유리판으로만 나사로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손톱으로 잡아서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거는 바뀌었네요. 여기 손잡이 부분 자체가요. 네, 이렇게 아크릴을 덧대서 했고요.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한 칸이에요. 두 칸, 세 칸으로 됐잖아요. 이건 두 칸인데 이렇게 해서 돌리면 넣어서 돌리면 잠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나사 풀르셔서 다 스티커 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사육장은 거의 아마 제 예상하건데 그 동영상에서 몇 번 1000명이 되면은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사육장 이 사육장을 이벤트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하게 될 거는 아마 3000명 찍으면 그때 이 사육장을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지금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항공으로만 발송을 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벤트 때처럼 추가 운송비 없이 제가 다 부담합니다. 국제 운송비는 오늘 발송하면은 이벤트 끝난 다음날 발송을 합니다. 토일 제외하고 토요일을 제외하고 발송을 하면 아마 월요일날 발송을 해드리면 설에 계신 분은 화요일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 설 외 지역은 추가 택배비 5,000원이 나올 거예요. 아마 5,000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받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받으실 겁니다. 대략 이게 순수하게 가격만 네.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내는 운송이 제일 빠르고 그 제일 빨라요. 예, 제일 빠른 운송으로 보내는 거고요. 대략 순수하게 이 사육장 얻고만 한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원래 이 사육장 하나가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구매 의사를 물어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다 그럼 기본적으로 파손율을 잡아야 됩니다. 다섯 대 정도 나갔을 때 파손이 한 대 정도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는 파손나도 교환해드립니다. 네, 교환해드립니다. 파손날 경우. 그리고 파손날 일이 거의 없어요. 포장된 거 보셨듯이 파손날 일이 없는 대신 아크릴이다 보니까 마르면서 이 날씨에 따라 틀어지기도 해요.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제가 이것도 꺼낸 이유가 다 보려고 꺼낸 겁니다. 틈이 어느 정도 틀어지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체크하려고 꺼낸 거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이벤트는 이제 3,000명 때 이 사육장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2,000명 때 이전에 앞에 했던 사육장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개미 채집을 많이 가셔야 될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흡충기를 한 15대 정도 네,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벤트를 꾸준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뭐 1,000명 넘었다고 얼마 벌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부로 광고를 넣어가지고 1,000명이 됐는데 생각보다 길게 길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영상 보시는 시간들은 대부분 3분, 4분 때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거의 그 덕분에 예, 구독자 1,000명 찍어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국 돈으로 51원 나오네요. 51원.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개미마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카페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 뿐이고요. 별도로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약 10세트를 샀는데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6-7세트는 더 쓸 예정이라 몇 개는 안 남기고 다음 이벤트를 위해서 웬만하면 한두 개는 더 남겨놓으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 이벤트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예, 왜 그 좋아요로 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사실 조회수 부분을 올리고 유입을 늘리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 사육장 같은 경우 다음 할 때도 좋아요로 할 예정이고요.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봐가지고 거기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매번 다른 분들이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 뽑는 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대략 6월 8일부터 6월 13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댓글은 네. 그 이후에 댓글 다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추첨하는 영상은 예,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랜덤 픽이 있더라고요. 그 랜덤으로 뽑게 해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드릴 거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하신다는 댓글만 달아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제가 댓글을 읽고 추첨을 하고 그냥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은 분들이 그럼 불공평하지 않나 아니면 짜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네 이거는 랜덤 픽으로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이 물통도 하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랑 핀셋도 하나씩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지금 고민 중인 게요. 오늘부터 이벤트를 참여를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미리 찍어놓고 좀 편집을 좀 해놔야 되긴 하겠지만 네. 다시 정정해서 오늘부터 네. 동영상에 올라온 시점부터 6월 1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바로 추첨할 겁니다. 저는 랜덤픽으로. 네, 오늘부터 이제 13일 오후 5시까지 댓글을 다시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랜덤픽을 돌려서 바로 이 사육장 그대로 지금 포장을 해놓을 겁니다. 예, 이 그대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왕개미나 뭐 여타 개미를 길러도 다 괜찮은 사육장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우선 저는 동영상 찍기가 좋아서 이 사육장을 썼는데 이 사육장으로 이사하고 나서 폭발하는 개체들이 좀 있어서 곰팡이도 안 펴요 이 사육장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동영상 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 이벤트 게시글에만 너무 조회수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네. 우선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네. 채집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요. 꾸준히 흡충기 이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뽑히실지 모르겠으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를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네. 사이즈가 탐색장 같은 경우는 12cm가 나오고요. 자, 한번 보면 이 정도 15, 네, 20입니다. 15에 20 탐색장 사이즈가요. 15에 20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약 10.1에서 10.2mm 정도 나와요. 이쪽은 10.1에서 10.2. 예. 네, 이거는 똑같이 20cm고요. 12였구나. 12에 아 이렇게 하니까 또 틀리네. 12 나오네요. 10.2 나오네요. 12에 10.2 네 22.2 그 다음에 가로는 20cm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 사이즈는 이쪽은 위에 빨간 막 포함
대략 4.5cm 나오고요. 탐색장 같은 경우는 대략 9.5cm 정도 나옵니다. 제품 사이즈 스펙을 말씀을 안 드려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서 아무쪼록 뽑히실 분 우선 먼저 축하 인사드리고요. 우선 추첨할 때 동영상 따로 별도로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좋은 소식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